여러분 안녕하세요. 글쓰기 로드맵의 서두리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 글쓰기 센터의 서희원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취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 이처럼 자기소개서가 중요해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쏟는 게 어떤 특정한 자격 조건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격 조건에 보통 뭐 스펙이라 말하는 자격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익 점수라든지 학점이라든지 뭐 해외 연수의 경험이라든지 공모전과 같은 어떤 그 영시대회에서의 수상 경험들이 뭐 그런 어떤 자격 조건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익 점수만으로 영어 실력을 판가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은 그 자기가 지원하는 그 지원자가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어떠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된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뭐 가장 빠른 것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기소개서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자기소개서의 특정적인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기업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오라고 하면서 이런 특정 어떤 형태를 주지 않고 자기소개서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2년 전부터 이제 각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특정한 문답들을 주는 거죠. 뭐 자기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500자 안에 기술하시오. 자기가 대학 시절, 학창 시절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이 무엇인지를 기술하시오 라든지 어떠한 그 공적인 상황들을 주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서술하시오 같은 어떤 문답형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형태의 자기소개서를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일반적인 자유형은 예전부터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에서는 특정한 어떤 형태가 없다라고 믿어져 가지고 그 지원자의 어떤 그 뭐 방식이라든지 개성을 존중하는 방법 그 형태로 그 글쓰기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가 특정한 어떤 주제라든지 소재가 없는 백일장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부분 그 자기소개서가 천편일률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건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매 문장 서두에 뭐 엄하신 아버님과 자유하신 어머님 그리고 뭐 친구들은 다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는 되게 능동적이고 뭐 어떤 되게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을 쓰고 있는 거죠. 자기가 대단히 그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아니면은 어떤 그 내성적인 성격이고 자기는 친구들과 교류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 기술하는 사람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형의 그 자기소개서에서 좀 더 기업이 이제 어떤 사람들을 혹은 그 지원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문답형인 거죠. 어떤 특정한 문답들을 주고 이 문답에 어떠한 형태를 대처하느냐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문답형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러니까 문답형 자기소개서는 그 기업에서 개성적인 인재들 그리고 남들과 구분되는 인재들을 대단히 그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개성적인 어떤 그 상황들을 주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교수님,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흔히 범하는 실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자기 자신을 제시한 데 있어서 대단히 인색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어떤 그 특징 그리고 개성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님이 엄하지 않은데도 엄하게 만들고 자신의 어머님이 그다지 인자하지 않은데도 인자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특정한 형태의 기술들을 따라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어떤 글쓰기와 관련된 수많은 서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서적들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명구나 경구를 집어넣어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쁜 경향 중에 하나가 그런 형태의 그 글쓰기들을 고스란히 또 답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경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가령 뭐 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린 왕자에서 뭐 그 사망 여우와 어린 왕자가 나누는 대화를 떠올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의 특정한 경구들을 자꾸 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슷한 글쓰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은 계속 그 독자
글을 생각해야 되고 독자가 이 글을 정말 얼마나 잘 읽어줄 것인가,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알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혹은 나를 어떻게 과대평가할 것인가, 혹은 뭐 과소평가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어떠한 글의 형태들이, 글의 형식들이 그 계속 반복된다고 할 때 이제는 아무도 뭐 자유로운 아버지, 뭐 그 어머니에 대한 기술들을 쓰지 않고 경구로 글을 시작한다고 할 때 자기는 거기서 좀 더 다른 식의 경구를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가령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은 경구를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뭐 개그맨들 같은 사람들이 쓰는 어떤 용어를 활용하면서 좀 더 그 자신만의 개성들을 좀 새롭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전략적인 부분인데요. 좀 더 다르게 자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자신의 문장이 그 문장력이 그렇게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그 문장의 어떤 길이를 짧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쓰면은 비문이나 그 잘못된 문장이 나오기 쉽죠.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짧게 끊었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 것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추상적인 표현을 삼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학창 시절 때, 저는 뭐 학창 시절 때 그 친구들과 교우관계가 대단히 좋고 대단히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활동적이었던 어떤 예라든지 그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그 어떤 사례나 한 그 사건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추상적인 감정, 추상적인 상태, 추상적인 어떤 느낌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를 제시하는 것이 좀 더 그 효율적인 어떤 자기소개서,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혹시 그 중에 가장 인상 깊거나 기억에 남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있었나요? 예, 그 인상적인 자기소개서를 받기란 대단히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 소를 표현을 되게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한국 문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사회적인 어떤 함의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받아본 자기소개서 중에서 뭐 흥미로웠던 것들은 가령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자기소개서를 냈는데 분명한 대상과 주제를 잡고 써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원하는 기업과 혹은 지원하는 대상들을 분명히 잡고 써라 했을 때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어떤 그 편지 형태의 자기소개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회사에 취업했다라고 가정하고 자기가 취업하고 20년이 지났는데 자기 딸이나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어떤 기술문의 형태로 자기소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빠는, 엄마는 뭐 너가 지금 20살이 된 내 자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나도 너만한 아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어떤 경험들을 기술하고 그리고 이 직장에 들어와서 처음에 이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힘들었던 과정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이후 자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성취를 이뤄냈는지를 쭉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고의 형식으로 자기의 이제 소개서를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자기 소개서는 대단히 그 보는 심사위원들의 눈을 확 뜨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시간의 순서를 거꾸로 함으로써 자기가 성취해 나갈 어떤 현재라든지 그 미래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많은 것을 성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과거들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순간들, 자기 했던 노력들을 어떤 그 과거 형태로 서술함으로써 대단히 다른 어떤 글쓰기의 형태를 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오늘 삶의 문이 글의 주인공 불교학과 고영섭 교수님 연구실에 와 있는데요. 고영섭 교수님을 모셔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불교학과에서 한국 불교 역사와 한국 불교 철학을 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레포트를 쓸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구양수 선생의 삼다라고 하는 것처럼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라고 하는 것 말고도 가장 중요한 게 많이 고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한번 쓰면 되게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글을 쓰고 난 이후에도 그 글에 대해서 다시 검독을 하고 거듭 퇴고를 거치면서 이렇게 고쳐나가야 됩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느낌을 듣고 평가를 듣고 그것을 수용해서 다시 수정 퇴고를 해가면 좋은 글이 되는 것이죠.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인과관계도 정확하게 연결해야 될 겁니다. 단어 선택, 그 다음에 문장 선택, 또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인과관계, 논리라는 부분들이 정확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리포트라는 것이 굉장히 소략한 글이라고 하더라도 짧은 글 속에서 밀도 있는 자신의 논의를 펼쳐나가는 것이 좋은 글쓰기의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도서가 있으면 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를 씁니다. 그리고 또 역사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칩니다. 말 그대로 문사철이라고 하는 인문학의 기반을 강의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 사람 또 한국 대학생들에게 특별히 권하고 싶은 책은 삼국유사라고 하는 우리 역사서이자 사상, 문화, 철학, 종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시대 주변까지 한 10개국의 역사를 종합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의 정신문화 대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꿈과 이상이 담긴 책입니다. 점원의 전, 천 몇백 년 전에 우리 역사를 담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으로 대체해도 아주 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그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상상력과 애니메이션 이런 여러 가지 방식 분야에 황금과 같은 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물창고를 꼭 대학 시절에 읽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삶의 문이 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교수님의 삶에 있어서 글이란 어떠한 의미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타 동물과 다른 그 가장 중요한 출발점, 기점은 아무래도 직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발견한 언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변별되는 것이 언어라면 언어가 이제 문자로 기록이 되지요. 이 언어 문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인간의 능력이고 특장입니다. 인간이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에게서도 그렇고 글 쓰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럴 겁니다. 일종의 정신의 살이라고 할까요? 고성들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마지막 수행의 결정체라고 흔히 상징되는 살이라는 것이 있죠.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살아남는 그 살이 마치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삶의 어떤 밀도가 아주 그 극대화되고 미력화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화장을 해도 결국 남는 것은 그 사람이 썼던 글이고 흔적일 겁니다. 우영섭 교수님의 삶의 문이 글을 끝으로 글쓰기 로드맵 이제 마지막 시간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이 학우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앞으로는 이 글쓰기라는 것이 단순히 지겹고 힘든 일이 아니라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 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학우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학기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